몇 년 전부터 강원 동해안에 해안 절경 등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 탐방로가 곳곳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 탐방로 특성상 바다 위에 설치된 구간이 많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해 파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입니다. 강릉 정동구와 심곡 간 해안 탐방로인 바다 부채길입니다. 탐방로 일부가 주저앉았고 아예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난간 일부도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달 연이은 태풍 때 산사태와 파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전체 탐방로의 절반가량이 출입 통제되고 있는데 기본 복구비만 9억 원이 넘습니다. 전반적인 복구까지 검토가 필요해 연내 정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빠른 시일 내 보기를 원하지만은 조금 더 그 쓰여진 부분이 좀 많은 시간을 가면서까지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성군 거진읍 해변은 8월 초 집중호우 때 목재 탐방로가 무너졌습니다. 백사장 위에 탐방로를 만들면서 많은 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속초 외홍치와 삼척 초곡 일대 해안 탐방로도 출입 통제와 복구 공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파도 등으로 인한 해안 탐방로 피해가 이어지자 애초에 이를 설계에 감안한 탐방로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한섬 일대에 추진 중인 해안 탐방로는 관광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파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면 10m 이상 높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서 기존의 다른 시군에 따른 그 파도와 근접한가 보다는 약간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설치를 한. 해안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동해안 해안 탐방로가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